안녕하세요, 여러분. 2018년 10월 10일 승우입니다. 벌써 이제 2018년 10월달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시간도 참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은 계속 가는데 뭔가 정리하려고 했던 것들이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네, 그게 조금 걱정도 되고 부담이 많이 되네요. 요즘에는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답니다. 원래는 제가 방에 들어오면 불을 끄고 있어요. 불을 끄고 제가 이거 켜는 게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승우 되게 귀여운 거예요. 승우입니다, 승우. 네. 팬분이 주셨는데 굉장히 이뻐가지고 이렇게 연습실에 이걸 놔두고 가사를 쓰고 네 연습을 하고 나죠.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는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네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너무 추워져가지고 우리 또 앨리스 여러분들은 감기에 안 걸려야 될 텐데, 네, 저는 워낙 회복이 빨라가지고, 네, 별다른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힘든 것도 있을 테고, 고민도 많이 될 테고, 그 꿈을 쫓아가는데, 뭐 힘든 거 고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갈등도 있을 테고.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공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정이고, 네.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언젠가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도전할 때 정말 틀에 갇히지 말고 고민이 될 때는 일단 먼저 해보면 그 고민은 해결되는 거거든요.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은 부딪히면 어쨌든 하나의 고민은 해결되는 거니까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고민하는 것보다는 부딪히는 게 좋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누다 보면 결국 응어리가 되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해결하려고 하면 늦거든요. 고민하는 것들은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후회가 없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투어를 다녀오고 나서 무대에 대한 욕심이 좀더 커진 것 같아요. 물론 멤버들도 저도 어느 정도의 그런 성장을 조금이라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확실히 느낀 거는 저희가 성장했다기보다는 무대를 경험을 많이 해야 성장한다는 거, 그 방법을 알게 된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앨리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고, 얼른 얼른 보고 싶네요. 하루빨리 우리가 만나는 날을 기도하면서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랠리즈 여러분들 얼마나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네, 진정으로 친구 같은 마음으로 네, 진짜 힘내라는 말을 한번 더 전하고 싶네요. 아프지 말고 네,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승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